S넷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앞서도 실적 얘기 살짝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정말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이 521%나 급성장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는 그런 종목이더라고요. 네. 증권사에서 이익이 너무 좋다면서 목표 주가도 올렸어요. 네, 어떤 부분 좋게 보세요? 에스넷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999년도에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그런 사업부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SI 사업부라고 하면 삼성 SDS를 보통 손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로 보시면 같은 섹터로 삼성 SDS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소형주로는, 중소형주로는 SI, 에스넷 정도가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을 통합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회사가 큰 빌딩에 있으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 시설들이 중구난방하게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좀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통합 솔루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에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고, 제가 이제 전자공시 얘기를 드리는데, 전자공시에서 이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매력적인 게 정말 많은 회사예요. 어떤 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검색했을 때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홈페이지가? 아, 아닙니다. 전자공시에서 외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일정 시기마다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관심도가 없거나 거래가 많이 없는 종목들이면 어떤 기업들이 뜨기보다는 이 에스넷이라는 회사가 1페이지에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찾으려면 한 7페이지까지 가셔야 돼요. 네, 그 정도로 공시가 많다. 공시도 많고 연결돼 있는, 왜냐면 이건 시스템 통합 솔루션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의 이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주했다, 여기서 수주했다, 이런 것들이 7페이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이게 정말 첫 페이지부터 매력적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쭉 임원 구성이라든지 그 임원분들의 학교나 이제 양력 같은 걸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전부 다 대기업 출신이세요. 대기업 뭐 SDS 출신이시거나 뭐 어디 뭐 제가 기업명을 생각이 안 나는데 전부 다 대기업 출신이고, 이 회사랑 관련 있는 그런, 네, 미국 사랑도 시스코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인증하는, 그거 시스코사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게 표준이거든요. 스탠다드인데 거기 근무하셨던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제가 기억나는 건 국세청에서 일하셨던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임원에 있게 되면 기업이 좀더 탄탄하게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임원이 많다는 것도 저는 좀 장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목 분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뭐 공시를 당연히 체크도 하면서 어떤 기업들이 또이 기업과 관련돼서 공시를 냈는지도 확인을 하고 기업 임원들도 확인을 하고 기업 임원들의 양력도 확인을 하는 보기보다 너무 꼼꼼하신 것 같아요. 아, 꼼꼼한 게 아니라 딱히 할게 없어서, 네, 집에 맨날 검색하고 있습니다. 네. 덕후? 네, 덕후입니다. 네. 덕후 좀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굉장히 매력이 많은 S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가격 전략은 차트 보시게 되면 돈들이 여기에 들어왔었고, 이때 5G가 항상 한창 유행할 때이 종목도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고가 를만 원을 뚫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지지받는 데가 121선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61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가격 사시면 적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1선까지도 이제 매수 할수 있는 여력을 네, 좀 넓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 좀 저는 종목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섹시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좀 많이 섹시한 종목이기 그거 때문에, 되게 종목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네, 보면서, 검토 보고서 보면서, 와, 이런, 진짜, 매력적이다. 네, 매력적이다,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가를 121선이 6,800원 선보다 밑인 6,200원 정도에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보시고 매집을 많이 하셔서, 네, 또 상승할 때만원 이상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만 원인데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입니다. 네. S넷 오늘 5% 공략 주로 가지고 오시면서 아주 다양한 매력, 아주 매력이 너무 넘쳐서 섹시한 종목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를 6,3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증권사를 통해서는 목표 주가가 한 14,000원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 대표님도 정말 자신감 넘치는 게 우리 매출 1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당장 아니지만 2030년까지 뭐 매출 1조 하겠다 하는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1,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시총 자체가 아직 적기 때문에 매출을 1조 낸다고 하면 적어도 뭐 1조까지는 또 바라볼 수 있으니까 계속 기대감을 좀 높여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